않았습니다. 그런데 결국 어땠습니까? 제발 우리 좀 살게 해달라고. 하루 이틀은 당황할 수 있습니다. 사흘 나흘 버벅거릴 수 있습니다. 일주일도 그래 사태 파악하느라 일처리가 늦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. 2주일째 상수도 본부에서 이제 인천시로 총괄이 넘어가느라 다시 리셋됐구나 참아보자 이해하려 했습니다. 그런데 오늘로 3주째 내 집에서 맛있는 밥 반찬 지어먹고 아이와 퇴근 후에 욕조에 물바다 고백하며 두 발 뻗고 쉴 수 있는 일상 다시 찾아주십시오. 김포 넘어가 찜질방 가죠. 김포에 사는 지인한테 가가지고 빨래하고 세탁물 맡겨가지고 다시 건조시켜오고 물도 수돗물 얻어오고 보리차 끓여오고 이 모든 게 지금 다 18일째까지 이러고 있어요.